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그 사람 강단 없어. 어떻게 대통령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국민의 자유와 공리에 정진에 노력하고 저 국회만 안 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고 있어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말씀하시면 늘 사실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좋습니다. 백두산은 며칠 안에 폭발할 겁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지수 8등급, 최고 등급 규모로 보입니다. 네, 방금 YTN이 관련 화면을 이번 폭발은 관측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 수치의 폭발을 지금 주민대표를 발령했습니다. 앞으로 수일 내 추가 폭발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산 주변의 모든 항로가 마비된 가운데 주요 도로 역시 곳곳이 한편 중국 정부는 장백산 위기관리라는 명분으로 북중 접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당신은 가운데 우리와 유리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어요. 지고 있다고요. 미국 눈치 안 볼 겁니까? 모든 병력이 단둥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빨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과의 군사회담을 고려해보죠. 한반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건 애국심이 아닙니다. 지금은 협상할 시간이에요. 진짜로요? 그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